용왕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다니는 토끼전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고전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왕을 위해 간을 구하러 다니는 저 동물을 당연히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쟤는 거북이 아닌 자라입니다. 자라인 걸 원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발닦고 자라. 거북이 아닌 자라인 것은 토끼전의 다른 이름인 별주부전에도 나와있는데 별주부전의 별은 자라를 뜻하는 자라별입니다. 토끼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은 거북과 자라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이 두 동물은 분명 꽤나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얼굴 모양입니다. 거북은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다소 뭉툭한 콧날을 가지고 있고 자라는 마치 돼지코와 같은 못생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얼굴 외에도 거북류의 상징과도 같은 등딱지 또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거북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크고 단단한 등껍질에 종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자라의 등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긴 것도 무늬가 딱히 없이 그냥 솥뚜껑같이 생겼습니다. 만지면 상당히 물컹물컹하고 촉감이 꽤 묘하다고 합니다. 거북류는 대부분 느리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더럽게 느려 터졌지만 자라는 이런 편견을 뒤엎을 만큼 물 밖에선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거북류치곤 빠른 수준이라 토끼랑 시합하게 되면 처참히 패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물을 보고 나비인지 나방인지 구별이 가시나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엔 단순히 생김새만 보고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비와 나방은 모두 곤충강 나비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둘은 생태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짓습니다. 단순하게 낮에 날아다니면 나비, 밤에 날아다니면 나방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종마다 차이가 있으며 낮에 활동하는 나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녀석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앉았을 때 날개 모양입니다.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쫑긋 세운 채 휴식을 취하지만 나방의 경우 부채처럼 활짝 피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나비 중 일부 종들은 나방과 같이 날개를 활짝 피고 쉬는 종도 존재하기 때문에 날개 모양만으론 이들을 완전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녀석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더듬이입니다. 나비와 나방은 학명에도 나와있듯이 더듬이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비는 끝이 뭉툭한 뿔이란 뜻을 가진 학명처럼 더듬이 끝이 다소 둥글고 뭉툭하게 생겼고 나방은 갈라진 뿔이란 학명처럼 더듬이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같이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더듬이가 뾰족하고 날개를 부채처럼 피고 쉬는 애들은 나비가 아닌 나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비와 나방은 비슷하게 생겼고 헷갈리기가 쉬운 종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나비는 아름답다는 인식과 함께 동요로도 제작될 만큼 친숙한 반면 나방은 징그럽고 무섭다는 인식이 강한 곤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선생이나 거미 등의 곤충을 무섭고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과 같은데 이들과 나방의 공통점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거나 더러운 병균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나방은 나비보다 독성이 강한 인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학습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못생겨서 나방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외 나방들은 나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종들도 많으니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물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순하다고 소문난 성격에 애교까지 넘치는 리트리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애완견 중 하나일 만큼 유명합니다.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만큼 비슷한 외모인데 이 둘은 같은 듯 다른 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영국산 품종의 개로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레브라도 반도의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안가가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 이곳엔 어부들이 그만큼 많았고 어부들이 던진 그물을 다시 회수해 오는 용도로 레브라도 리트리버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국인들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품종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에서 사냥견으로 교배되어 탄생한 견종인데 리트리브란 단어의 의미가 되찾아오다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총에 맞은 사냥감을 주인에게 다시 물어오는 역할로 길러진 견종입니다. 외형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털입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털 길이가 길며 긴 털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경우 짧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이 두 종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입니다. 천사견이란 수식어가 늘 붙는 리트리버 종이지만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경우 한없이 착한 골든 리트리버에 비해 나름 한 성깔 하는 편입니다. 신체 능력 또한 골든 리트리버보다 선천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두개골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무는 힘인 치약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얘네 말고도 헷갈리기 쉬운 견종으로 말라뮤트와 시베리아너스키가 있는데 쳐다보는 표정에서 하면 말라뮤트고 근데 시비가냐 지금? 라고 하면 허스키입니다. 이런 개새끼가 아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